안녕하세요. 김성모 작가입니다.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어차피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다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이야기 원천 콘텐츠에 하나 더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보다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레이트 헌터라고 도시무협이에요. 도시무협이고 남자 독자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액션과 우정, 사랑 그런 걸 많이 가미를 해가지고 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글로써 보는 또 다른 경험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아니요, 웹소설은 그 작가 개인이 하죠. 작가 개인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니까. 대신 작가가 10여 명의 작가가 있어요. 그 작가들이 한 작품 한 작품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.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지금 주위에서 하도 한번 해보라는 말도 있고,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, 유튜브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잖아요. 그래서 작가 개인의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, 또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, 한번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. 혹시 관심 있으신 MCN 회사 있으면 연락주세요. 네, 봤죠? 이말년 작가하고는 항상 소통하고 있어요. 이런 것도 한다, 저런 것도 하고, 또 이말년 작가가 데뷔 때부터 제 팬이기도 하고, 저도 팬이기도 하고, 그래서 재밌잖아요. 어떻게 그런 콜라보 레이저 하는 것도 재밌고, 그래서 한 몇 개 더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.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, 말년아 연락해라. 그게 빠졌더라고요. 더 이상의 자산설명은 생략한다. 그게 제 짤 중에선 최고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아쉽더라고요. 2011년도 말에 그때 계약을 해서 2012년도 초에 들어왔죠.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은 역시 한국 만화의 메카니까 이쪽에 와 있으면서 여러 정보도 많이 취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도 알게 돼가지고 되게 고무적이었어요. 작가는요, 밖에 나가서 승부를 보려면은 다른 작가들하고 틀려야 돼요. 시장을 갖다가 좀 추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웹툰이 범람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이 어떤 속도라 그러나 량이라 그러나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질과 량을 충족할 수 있는, 옛날에 신문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잖아요. 그래서 신문 연재를 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됐고,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작품 발표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갖는 어떤 그 카타르시스도 클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도하게 됐습니다. 토요일 일요일 날 쉬잖아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, 그냥 작품 구상이에요. 그것도 제가 한 작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웹소설이라든가 그리고 작품도 두어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죠.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. 특별한 취미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. 거의 작품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고교고나은 2월 1일부터 다시 연재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이철투쟁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한 70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. 지금 현재 일본은 50대 작가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0대만 돼도 약간
밀려나는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작품을 많이 하지 않는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고 봐요.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한 어떤 작품을 갖다가 발표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사실 극복이 되게 힘들었어요. 종이로 하다가 또 나이가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그 뭐 인터넷 뭐 타블렛이나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 나이 또래 작가들도 그 타블렛 쪽으로 가는 거는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리고 또 종이 쪽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저희는 아이러니컬하게 종이로 하고 있어요 아직. 왜냐하면은 그 속도를 재보니까 그 컴퓨터로 하면은 이 일관 연재를 갖다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물론 바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멤버들한테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재보니까 이 종이가 훨씬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종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야죠. 그 타블렛이나 그 인터넷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가야겠죠. 시간을 누구한테 지시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반면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. 시간 관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시간 관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갖다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. 포기하지 않는 거,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,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조금 벽이 부딪히고 난관이 닥쳐오면 거의 포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. 끝까지 밀어붙여요. 끝까지.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끝이 났다. 그 마지막을 보고 끝내요. 항상 할 때는. 그래서 예전에 뭐 아는 난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게 근성인 것 같아요. 정신력이죠. 힘들었어요. 되게 작품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해였고 또 그게 반석이 되고 2020년도에는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. 있습니다. 2020년도에는 뭐 웹소설 작가로도 데뷔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막강한 작품 기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해로 지금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하얀 밤을 세우면서. 정통 극화죠. 진짜 극화. 진짜 남자 만화. 그러니까 한 컷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과 정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와 정말 통쾌하다. 뭐 이렇게 독자들 스스로가 카타르시스를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있죠. 남자 만화. 그런 작품을 갖다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좋은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배들을 위한 어떤 그런 관심과 도움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더욱 열심히 사시고요.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성!